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안전운전을 위해서 카메라를 쳐다보진 않고 영상을 찍을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의외로 고단가의 술이 판매가 잘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장사를 할 때 동네 구석진데 가게를 차리면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사케를 받아놨었는데 과연 이 사케가 판매가 될까? 이게 판매가 되면 마진이 엄청 많이 남는 건데 사실 그때 저는 사케라는 술도 잘 몰랐었고요. 이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술인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소주가 4,000원밖에 안 하고 뭐 맥주를 시켜도 4,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 사케를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케는 그냥 진열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진열을 해놓기도 했었고 정말 이 사케가 팔릴지 궁금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케들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꾸준히 판매가 됩니다. 유독 그런 사케를 드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세요. 사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가끔 오시면 그런 사케들을 주문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일반적인 호프집이나 포차에도 이 사케를 판매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분위기가 잘 맞지 않는다면 사케 대신에 양주를 한번 가져다 놔보세요. 양주를 많이 비싼 거 말고 조금은 저렴한 양주, 그러니까 소주나 맥주보다는 마진이 훨씬 많이 남는 양주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한번 가져다 놔보세요. 그러면 아마 판매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판매를 하실 때 메뉴판에도 넣으시는 거는 분명히 넣으셔야 되는데 작은 책받침 메뉴판을 하나 더 만드세요. 그래서 메뉴판에 끼워서 메뉴판을 손님들한테 한번 나가보세요. 의외로 팔립니다. 진짜예요. 제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희 회사가 경기도 쪽이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직원들하고 같이 술을 먹으러 가면 유독 한 포차에서는 소주가 아닌 다른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 포차는 그 메뉴판 안에 작은 책받침 메뉴판이 하나 더 들어있었는데 스페셜 알코올이라고 써놓고 이상한 술들을 많이 팔았어요. 양주도 팔고 잔으로 파는 술도 팔았었고요. 물론 사케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법인카드로 항상 회식을 했었는데 그런 술들을 계속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게하고는 컨셉이 전혀 안 맞았어요. 닭똥집, 닭발, 떡볶이 이런 거 파는 술집이었는데 의외로 이상하게 그런 술들을 먹게 되더라고요. 아마 내 돈이 아니라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술을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런 술들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판매가 될 겁니다. 많이 받아 놓진 마시고요. 한 병 정도만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페셜 술을 시키면 저렴한 안주를 서비스로 드리는 문구를 하나 적으셔서 그 술을 집중적으로 한번 팔아보세요. 아마 팔릴 겁니다. 소주는 마진이 많이 남아봐야 3,000원이잖아요. 3,000원도 안 남는 구조인데 이 술들은 사실 한 개를 팔게 되면 소주 10병 정도 파는 마진이 남기 때문에 소주 10병에서 한 20병 정도 파는 마진이 남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류상에 전화해서 양주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 가격대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당한 가격대 양주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서비스 안주 하나 끼워가지고 책받침 형태로 메뉴판 하나 만들어서 메인 메뉴판 안에 끼워서 손님한테 나가는 거죠. 의외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특히 회식하는 회사분들, 법인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단체로 오는 손님들은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문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8만원짜리 후쿠주 준마이 긴조라는 사케를 팔았는데요. 누가 알겠어요. 동네 구석진 술집인데 그런 8만원짜리 술을 주문해서 드실지. 그리고 혼자 오신 분이 그 술을 주문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음식점이라면 일반 소주 말고 소주보다 조금 더 비싼 화요라든지 아니면 고급 소주 있잖아요. 안동 소주라든지 그런 술들 한번 팔아보세요. 고급 술도 가져다 놓으면 분명히 찾으시는 손님들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찾는 손님이 없지만 노출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손님들 중에 그 술을 주문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저도 사케를 많이 팔기 위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 편인데 사케 외에도 다른 술들도 노출을 통해서 판매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뉴판에도 노출하고 벽 같은 데에도 포스터를 다 붙이는 거죠. 쉽게 볼 수 있도록이요. 사실 이 노출은 어느 광고 마케팅에서나 다 통용되는 기본적인 마케팅 기법이잖아요. 직관적인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는 특별히 더 많이 효과를 보는 게 이 노출입니다. 제가 퇴근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술이라고 해서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대에서 소주보다는 마진이 남는 술을 한번 받아서 팔아보자 입니다. 그 대신에 노출을 확실하게 시키고 그 술을 먹을 수 있는 메리트를 꼭 줘서 서비스 안주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런 양주를 파는 그런 술들을 파는 가게보다 많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죠.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판매가 되든 안 되든 말이에요. 이상 장사 건프로였고요. 저는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서 어제 찍담한 영상 편집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운동을 안 하는 날이라서 오늘 조금 늦게까지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